한디, 웅디는 실패가 뭐라고 생각해요? 실패요? 꽤 어려운 질문인데 흔히 실패라고 하면 성공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실패는 뭔가를 했다는 것의 증거다. 와, 멋진데요? 뭔가를 했다는 것의 증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넘어졌다면 적어도 달리는 시도는 했다는 거. 넘어지고 부서져도 다시 일어나는 씩씩한 경신들을 응원하며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희는 원어스 시온 환웅입니다. 2024년 10월 20일 일요일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이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에이티즈 야간 비행. 경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청의 DJ 웅디 환웅, 쇼디 시온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실패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실패는 무언가 했다는 것의 증거다. 와,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요. 뭔가 그렇죠.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하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가장 뭔가 뜻깊게 뭔가 전달이 되는 문장인 것 같아요. 마치 실패를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또 그럼 경친들이 문자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3901님께서 그래, 실패한 게 아니라 뭘 했다는 증거야. 힘내볼게요, 웅디숀디. 야하! 또 빌런 햄스터님께서 숀디 오늘 너무 예뻐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맞아요. 숀디도 사실 장발 처음에 시도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잖아요. 그쵸, 많이 고민했었죠. 되게 좋아해 주실까라는 고민도 했었고 실패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모든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장발이 탄생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모두 다 해봐야 합니다. 맞아요. 네, 오늘도 또 2시간 여러분과 재밌게 보내볼 건데 어떤 분들과 함께하죠, 숀디? 네, 경청의 DJ 선배님이자 새 앨범 Born Like This로 돌아온 AB6IX 웅, 동현 두 분 모십니다. 야, 아유, 또 선배님들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숀디가 벌써 긴장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뚝딱뚝딱뚝딱. 네, 또 오랜만에 모시게 되는데 아유, 또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재미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잠시 후에 만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두 분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면 잠시 후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 사인 앨범 드릴게요.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TMI.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오늘 먹은 음식, 군것질, 이번 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등등 신청곡과 함께 남겨주세요. 네,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 신청곡과 TMI 남겨주세요. 제니 만트라. 제니 만트라 듣고 왔습니다. 먼저 저희 TMI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네, 좋아요. 저는 네. 사실 저희가 최근에 또 일본을 다녀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에서 파는 그 하땡다즈? 네. 그 하땡다즈?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 일본에서 파는 맛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네. 오늘부터 그 맛이 한국에서도 출시되기를, 정권 지르기 1일차 시작했습니다. 무슨 맛인지 알려줘야지 출시가 되죠.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나오면 저만 먹게요. 시온디는요? 맛있긴 했어요, 그거. 그쵸, 그쵸. 네. 말하지 마세요. 네. 저는 저희가 최근에 일본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또 그때 원희 친구들 나왔을 때 붓기약 추천했었잖아요. 아, 맞죠, 맞죠. 그게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건데 멤버들이 다 샀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왜냐면은 저랑 숀디의 효과를 두 눈으로 봤거든요. 정말 멤버들이 다 같이 구매를 해서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뿌듯했어요? 뿌듯했어요. 그러면 아주 뿌듯했겠어요. 네, 완전 뿌듯했죠. 다행이네요. 네, 경친들 TMI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뽀망이님께서 목표 기상시간 9시였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아침에 잘 일어나는 법 알려주세요. 웅디 알려주세요. 제가 또 이런 거 전문가죠. 네, 이건요 집에 완벽한 반려인을 두어야 합니다. 예, 엄마가 옆에 없다면은 반려인을 두도록 하세요. 예, 저는 완벽한 반려인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또 5912님, 오늘의 TMI.
자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새벽에 깼어요. 유유. 진통제 먹고 겨우 다시 잠들었답니다. 웅디 쇼디도 자다가 어디가 불편하거나 아파서 깬 적이 있나요? 저희도 있죠. 저희도 있는데 뭔가 이럴 때 혼자 자취하면 너무 속상하겠다 싶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서로 아프면은 알아채고 새벽에 도와주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어렸을 적에 뭔가 악몽 꿔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땐 저는 거실에 나와서 전권 지르기를 했던 기억이 진짜로 이렇게 뭔가 물리치려고 날아가려고 네, 무서움을 날리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배가 아프면 어떡해요? 나 갑자기 그냥 전권 지르게 하면 되나요? 배가 아파서 깬 적은 없어요. 살면서 장이 튼튼한가 봐요. 좋습니다. 안 아프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설공주님께서 대학교 면접이 있어서 하루 종일 면접 연습하고 있어요. 너무 떨려요. 아 떨리겠다. 면접 너무 떨린다. 사실 쇼디랑 저도 오디션도 많이 보기도 했지만 또 대학 입시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조금 따뜻한 녹차 같은 거 먹으면 진정이 되더라고요. 요즘 날씨도 추우니까 이게 사실 추워서 떨리는 건지 내가 떨리는 건지 모르니까 좀 안에가 좀 속이 따뜻하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거 좀 꿀팁인데요. 네. 또 2134님 저는 요즘 하루 5분 책 읽기에 도전하고 있어요. 다행히 작심 3일은 이겨냈고 오늘까지 성공하면 17일째입니다. 와, 작은 목표지만 하루하루 성공을 기록하는 게 소소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웅디 쇼디에게도 이루고 싶은 자그마한 목표가 있나요? 근데 하루 5분 책 읽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딱 5분만 투자해서 책 읽고 덮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목표는 이렇게 이룰 수 있게 작게 설정을 해놓고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쇼니는 뭐 있어요? 저요? 저 요즘 이루고 싶은 거? 저는 쇼니한테 그럼 하나 미션을 줄게요. 목표. 뭐예요? 하루 두 끼 이상 꼭 챙겨 먹기. 너무 어려운데요? 할 수 있기를. 네. 매일매일 그 검사 맡으셔야 돼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3139님께서 오늘의 TMI 날씨가 추워지면서 갑자기 길거리에 보이는 뜨개질실이 눈에 들어와서 기도리와 목도리를 잔뜩 떴어요.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나눠주고 나니 다 같이 따뜻한 계절이 될 것 같아요. 예쁜 목도리 잔뜩 하고 다닐 수 있게 엑소 첫눈 틀어주세요. 와 진짜 3139님은 진짜 마음씨가 너무 따뜻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근데 가을을 즐기고 있는데 이렇게 또 뜨개질도 하고 친청국도 이렇게 첫눈으로 해주신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또 겨울도 찾아오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따뜻해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 벌써 겨울이 딱 찾아오다니. 신청곡은 잠시 후 틀어드릴게요. 네, 8342님께서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심해서 하루 종일 기침하며 알아놓은 경친입니다. 감기 몸살인지 온몸이 다 아프네요. 그래도 오늘 웅션디의 경청을 들으면서 힘내볼게요. 웅션디는 아프지 말고 건강 잘 챙겨요. 맞아, 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져서 감기에 걸리기가 쉬운 것 같은데 꼭 촉촉하게 주무시고 저희가 또 비타민 같은 방송 2시간 동안 해드릴 테니까 감기 꼭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또 정현님 오늘 TMI 이번 주에 막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 기간에는 숨만 쉬는 것도 재밌었는데 이젠 뭘 해야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웅쇼디에 재밌게 잘 쉬는 방법 있을까요? 그쵸. 사실 시험 기간에 뭐든 다 재밌어요. 그쵸. 아 그쵸 그쵸. 잠깐 떡볶이 먹어도 재밌고 핸드폰만 켜도 재밌고 그러니까요. 그냥 지우개 가루가 생기는 것만 봐도 재밌잖아요. 맞아요. 요즘엔 지우개도 잘 안 쓰시나요? 잘 쉬는 방법 있어요? 글쎄요. 저는 근데 쉴 때는 진짜 쉬어요. 그냥 침대만 누워있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시험 기간에는 약간 공부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시험 끝나자마자 당장 무언가를 꼭 한다라는 식을 생각해놓고서 그걸 생각하면 좀 버티는 경향이 있어요. 전날에는 좀 잠도 못 자고 좀 졸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경연이 많으니까 경연 끝나자마자 무조건 핫도그를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텼는데 그게 꽤나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현님한테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35님께서 라면을 끓여 먹어
는데 다 토해버렸어요. 속이 안 좋은가 봐요. 오, 헐. 라면 아깝다. 응? 응? 정말 지적인 상담소군요. 무슨 아니에요. 일이지? 2335님 괜찮으신가요? 헐. 아, 이게, 근데 라면이 그렇게, 매운 라면 드셨나 보다. 그니까 어떡해. 약간 그 매운 닭 라면 그런 거 드셨나 보다. 아, 그런가 보다. 어떡해, 어떡해. 일단 진정하시고 죽을 다음 끼니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아. 예. 저는 근데 아파도 그냥 막 먹는 편이어서 죽을 잘안 먹거든요. 꼭 매운 죽 말고 좀 따뜻하고 삼삼한 죽 드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TMI 잘 확인했고요. 그러면 신청곡 3139님이 보내주신 신청곡이죠. 엑소 첫눈 듣고 올게요. 그리핀 도르츠모, 다들 마법사 시험은 잘 준비하고 있니?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야야, 저거 봐. 허능 있는 자기 지팡이가 둥둥 떠다니는 줄도 모르나 봐. 시온이 너또 장난치니? 그리핀도르의 마이너스 1점. 아. 하여간 시온이 쟤는 지팡이로 장난만 칠줄 알지 공부는요. 저러니까 변신술에서 낙제한 거 아니야. 뭐? 너 말 다 했냐? 금지된 숲에서 한번 붙어볼래? 익스페토 페트리늄! 이것들이 감점으론 부족한 거지! 이번 시험에는 약초학, 천문학, 변신술 모두 최고로 어렵게 낼 테니 각오하거라! 그럼 이만 해산! 교실문 알로호모라! 야! 너 때문에 이번 시험 어려워졌잖아! 아, 짜증나! 야, 그게 왜 나 때문이냐? 지적당한 건 너도 똑같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해! 하긴, 너 같은 낙제생이 시험에 관심이나 있겠어. 너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해봐. 참나, 그게 내가 가장 잘하는 주문인 거 몰라?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노노, 윙가르디움 레비오사가 아니라 레비오사라고 해야 한단다. 따라해,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아, 됐어. 지가 무슨 헤르미온느 선배라도 되는지 알아보네. 호그와트에 헤르미온느 선배님이 있다면 경청와트에는 나 여환웅이 있는 게 학계의 정설이지. 어이없어. 야, 그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대결해. 이번 시험 누가 더잘 보는지 대결하자고. 좋아. 시험 못 보는 사람이 다이애건 엘리에서 온갖 맛이 나는 젤리 사기 콜. 거기에 개구리 초콜릿까지 콜콜콜. 시온이 환웅이 너희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니? 공부 안할 거야? 아, 교수님, 그게 아니라 시온이 제가 아까부터 제 성질을 박박 긁잖아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먼저 나 무시했잖아. 아, 교수님 실은 제가 안 되겠다. 너네 둘 마이너스 999만 점이야. 둘은 이번 시험 낙제다, 낙제. 뭐라고요? 안 돼요, 교수님. 저 또 낙제하면 부모님한테 부엉이 뺏긴단 말이에요. 제발요. 조용 조용. 이미 버스는 떠나갔어. 그럼 이만 복도문 알로허무라. 응답하라 경청스쿨. 오늘은 특별히 마법학교로 등교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조용히 해. 알로호보라. 개꿀이가 돼버렸어. 네. 옹디션디 경청스쿨 대 경청와트 둘중 하나만 갈수 있다. 아. 진짜 션디션디 눈빛이 서운해요. 둘중 어디가 좋나요? 저는 경청와트가 굉장히 재밌긴 하지만 그 주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대사 중에서 주문을 제대로 한게 없어서 저는 경청스쿨이 더 좋지 않나. 오늘 근데 헤어스타일로 봐서는 경청와트에 계실 것 같은 경청와트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교수님 아니세요? 잘할 것 같죠? 네네. 네, 엘프 느낌 약간 납니다. 네네. 그나저나 오늘은 왜 마법학교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경청와트 마법학교에 마법사 시험이 있다면 현실 세계에는 수능이라는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수가. 아, 지금 수험생들 지금 라디오 끄면 안 됩니다. 이럴 수가. 네, 다가오고 있어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바로 다음 달 11월 14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번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 네네. 실시간 채팅에서
으악 악 이러는 외마디 비명이 좀 들리긴 하지만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수능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시험 난이도일 것 같은데요. 물수능, 불수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봤더니 먼저 흔히 수능의 난이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가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요. 이번 모의평가는 6월과 9월의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고 해요. 그래서 수능 예측이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바로 두 모의평가가 표준 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죠. 표준 점수가 차이를 보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표준 점수란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표준 점수는 시험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최고점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120점대면 평현시험이었다 할 수 있고요. 140점대 중후반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8점으로 아까 140점대 중후반이면 어려운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148점으로 어려웠던 반면 9월 모의평가는 또 129점으로 평균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너무나 다르게 나온 거죠. 아이고, 이러다 아이고. 보니까 수능 난이도에 대한 의견이 지금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시험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난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괜히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조급함을 버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괜히 급한 마음 때문에 이제 이 시기 수험생들이 밤샘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이 평소에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또 학습 리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평전심을 찾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걸 공부하기보다는 평소에 학습 습관을 유지하고 어려웠던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하는 게 이 시기에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잘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수능 때까지 좀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조언을 하신다고 해요. 모두 지금처럼만 계속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맞아요. 네, 또 경친분들이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영님, 예비 고3은 울어요. Don't cry. Don't cry. 예삐님께서 또 고3 경친들 화이팅! 네, 맞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또 다조님이 전 기름진 거 먹으면 배탈 나서 수능 날에 소고기 묵국 말고 계란찜 싸갔는데 속도 편하고 맛있었어요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계란찜도 많이들 싸가시더라고요. 꿀팁이네요. 왜냐하면 또 지금부터 또 음식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컨디션 관리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운 좀 넣어드릴까요? 좋습니다. 둘, 셋, 화이팅! 자, 그럼 이제 권 작가님과는 인사를 나눌 차례입니다. 오늘의 선곡은 뭘까요? 우리 모든 수험생 경친들에게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라이머리의 Bless You. 샘김, 우주, PH1이 함께한 노래죠. 프라이머리 Bless You 들려드리면서 권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Bless You. 요즘 라디오의 정석 원어스 환웅 시온과 함께하는 경청. 이제 시작이야. 좀 있으면 더 재밌는 거 나온다. 아직 자면 안 돼. 어서 오세요. 공감 능력은 살짝 부족하지만 뼈 때리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 지적인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친이 찾아왔을지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상담소에 이런 고민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얼마 전 있었던 일인데요. 너무너무 심심해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만화를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제게 오시더니
그런 건 어린애들이나 보는 거야 하면서 못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웅디 션디도 알잖아요. 만화는 꼭 어린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걸요. 다음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만화를 볼 수 있도록 할아버지를 설득하고 싶어요. 웅디 션디 도와주세요. 네, 오늘은 할아버지 때문에 고민인 류채현 경친이 지적인 상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저희의 냉철한 상담 바로 시작해 봐야겠죠? 네, 경친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머리에 T 혹은 F 이렇게 자신의 MBTI와 함께 다양한 생각 남겨주세요. 그럼 뼈 때리는 처방부터 드려볼까요, 웅디? 네, 좋습니다. 할아버지를 설득하고 싶은 류채현 경친을 위한 처방은 이겁니다. 할아버지만의 어린아이가 돼버린다! 무슨 뜻이죠? 할아버지께서 그런 건 어린 애들이나 보는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채연 경친이 주신 고민이니까 그럼 할아버지가 올 때마다 너 어린 애들이만 보라고 했지 왜 또 봐? 이러면은 응애 채연이 애기예요 이러면서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굳이 예, 네, 굳이 이렇게 논쟁을 벌일 필요 없이 할아버지가 오히려 이렇게 어린 손자 아니 손녀실 수도 있으니까 손녀로 네. 변해서 네. 예, 그냥 할아버지가 계실 때마다 채연이는 애기예요 이러면서 그냥 꿋꿋하게 만화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황당해 하시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냥 가시지 않을까요? 네, 저도 지금 아무 말도 못 하는 거 보니까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워요. 애기 용돈도 필요해요. 이렇게 딱 하면 하고서 그 용돈으로 만화책방 보러 가면은 네. 보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할아버지를 위한 맛있는 빵이나 뭐 과자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사가면은 아주 예쁨 받는 손자 손녀가 되지 않을까 전 싶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피해가는 게 더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 부모님이나 이제 어르신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다가가는 게 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좋은 예. 방법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경친들의 의견도 한번 만나볼까요? 무리님, 저랑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기 어때요? 다행이다.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니구나. 좋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 베이비입니다. 또 5150님께서 티 경친입니다. 좋고 싫어하는데 나이가 어디 있나요? 만화를 보면 제가 행복하다고요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렇죠. 좋고 싫은데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는 나이에 사실 상관이 없는데 또 할아버지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이제 뭔가 손자 손녀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괜히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뭔가 건네 말에 그 포인트가 없으셔서 딱 짚으신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할아버지도 보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뭔가 손자 손녀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방금 웅디가 말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해서 그쵸, 매개체가 뭘, 없으니까 뭘 애기들이야 보는 건데 그렇게 보니? 이러고서는 뭐라 하신 걸 수도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같이 한번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킴님이 할아버지께는 영원한 애기죠. 크크. 맞아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할아버지께는 애기로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눈꽃님이 만화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다고요. 맞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옛날에 혹시 그 만화책 아세요? 뭐요? 저희 때 되게 유행했던 마법 천자 땡. 그 라떼는 한자 다 그걸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그걸로 한자 할아버지 네. 이거 아세요?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질문 네. 퀴즈 타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건 아니면 뭐 만화로 배우는 사자성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로 이제 딱 속담 이런 거 하면서 할아버지랑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되게 좀 도움되는 만화책 많잖아요. 막 살아남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할아버지 저랑 일본 가셔야 되는데 일본 가시면 뭐 조심해야 되신지 아세요? 이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당황하신다. 저희가 무인도에 갇힐 수도 있는데. 상상만 해도 행복해. 8261님께서 티경친인데요 만화가 원작인 영화 드라마를 말씀드리면서 만화가 이렇게 작품성이 높다는 걸 어필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윤태호의 미생, 강풀의 무빙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굉장한 명작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우리 류채영 경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들 조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네. 부드럽게 넘어가는 맞아요. 스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네, 웅디션디의 티적인 상담소는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괴롭히는 각종 고민 홈페이지 티적인 상담소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상담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노래 듣고 AB6IX 우웅 동현 두 분 모실 건데요. 환영 인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 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사인 앨범도 드립니다. 최애나 네모네모 그리고 엠플라잉 어텀 드림 들려드릴게요. 경청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위한 동문화합 한마당 경청사랑 나라사랑 선배님을 모십니다. 경청 홈커밍 데이.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Born to be Artist. 경청에서는 웃고 울리고 약올리고 뛰놀며 천상의 길을 펼쳤던 타고난 DJ들. 경청의 긍지, 경청의 자부심. 자랑스러운 경청의 DJ 졸업생. AB6IX, 웅씨, 동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살루.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예. 네, 먼저 반가운 경신들에게 한 분씩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아, AB6IX 전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또 간만에 오니까 부근하고 좋네요. 네, AB6IX 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너무 멀어. 아, 너무 멀어요. 아, 왜요, 왜요? 오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아, 뭐지, 무슨 짓이야 이게. 아,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아, 그쵸, 그쵸. 아, 멀지만 또 사랑하는 만큼 또 참아야죠. 아, 그쵸, 그쵸. 아, 얘기부터 아, 오자마자 정신이 반짝 드는데. 아, 또 지난 1월에 나오시고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땐 저희가 또 DJ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아,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 뭐 그냥 뭐 새싹 같았죠. 뭐 그냥 아, 좀 더 열심히 하셔야겠다. 왜냐면 경청을 이끌려면 아 조금 더 분발하셔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어 지금은 어 그냥 대단하세요. 아 왜요? 왜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머리도 막 기시고 이미 기선을 제압했나요? 기선을 제압 당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또 첫 만남부터 이렇게 역시 우리 웅이 형님님의 하이텐션과 우리 동현 씨의 약간 푸근함, 능청스러움이 아우 너무 매력적이네요. 아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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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땐 또 단체로 오셨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맞아요. 특별히 DJ 선배님 두 분만 모시고 홈커밍 데이를 준비했는데요. 지난번과는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둘이 딱 왔을 때 느낀 점은 네. 아, 오늘 한번 재밌게 놀 수 있겠다. 아~ 조금 더 재밌게 놀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우, 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살짝 두렵기도 한데요. 네. 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끝인사 하면서 웅 씨가 1년 동안 DJ로서 정리하는 역할만 하다가 고삐가 풀린 채 방송을 하니까 너무 재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 네. 어떻게 오늘도 한번 고삐 푸실 예정이십니까? 전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편하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막 해도 알아서 정리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대들의 좋습니다. 그대들의 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거 홍콩인데 이거 누가 준비했어요? 홍콩인데 이거 무섭잖아요. 네, 또 동현 씨는 그때 가시면서 저희 진행 잘한다고 당근을 마구마구 주셨는데 네네. 오늘은 특별히 또 홈커밍 데이 DJ 선배로서 오신 거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뭐 제가 무슨 조언을 드립니까? 그래, 이미, 얘가 뭐라고? 그래, 얘가 뭐라고? 이미 얘가 뭐라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바로 뼈가 되는 말씀 딱 내리시는 거 아시죠? 얘가 뭐라고? 기대하세요. 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아, 이 훈훈한 분위기 깰 수도 있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문 이후 나는 경청을 진짜로 들어본 적이 있다? 아니 그 이제 어플이잖아요, 유튜브 어플. 네네네네. 아무래도 오래 했다 보니까 네. 떠요. 네. 그래가지고 가끔씩 지나가다가 실수로 눌러서 들어가 본 적 있다. 아, 미스테이크. 어, 근데 갑자기 웅이 형 아, 텐션이 굉장히 높으셨었는데 갑자기 어디 보시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있나요? 저는 돈 주는 방송만 해요. 아! 저는 돈 주는 방송만 들어요. 저는 지금 경청에서 이미 저는 경청에서 이제 안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네. 아, 솔직히 안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한 이거, 사람이야. 솔직한 이거, 사람. 이거 네. 너무 너무 프로신데요. 아, 이거 돈 주는 방송만 들어요. 저. 아, 이거 섭섭합니다. 아,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또 지금 경친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소아님께서 웅디 동디 때부터 경청들은 경친인데 이렇게 오. 다시 찾아오니까 좋네요. 컴백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또 오랜만에 오신 만큼 그냥 트랙부터 그냥 해보도록 트랙! 하겠습니다. 예. 또 올 여름까지 유럽 북미 팬 콘서트 투어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우선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어디 어디 다녀오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캐나다 그리고 영국. 그렇죠. 유럽. 유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미국을 또 이렇게 쭉 돌고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쵸 그쵸. 네, 쉽지 않았습니다. 또 제일 기억에 남는 곳 있었을까요? 아 웬만하면 다 기억에 남았었는데 저는 이제 파리. 파리. 해가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오. 제가 밤 한 10시쯤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도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때 보고서 와 정말 해가 느껴지고 낭만이 짙은 도시구나 아~ 느꼈었습니다. 맞아요. 그곳에 가면 없던 그 저희들이 슈퍼 티고 그런 감성이 없는데도 감성이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둘 다 티야? 네 완전 티야. 오마이갓. 환웅 씨 뭔가 F일 것 같은데. F인 척하는 척만 잘해. 프로네 프로야. 프로야 프로. 아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웅 씨 생일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소리 질러! 어우 시끄러워 어우 시끄러워. 얼마 전이죠? 네네네. 그날 네. 또 뭐 하시면서 보내셨나요? 에비뉴 분들이랑 네. 같이 축하하고 그리고 네. 저 스케줄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벅차게 많이 생일 축하를 맞아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팬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렇죠. 또 직접 또 축하를 받으면 또 그 감동이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치. 그래서 아 역시 활동할 때 생일인 게 진짜 좋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동현 씨는 평소에 팬분들이랑 네네. 라이브 방송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주로 언제 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뜬금없이 할 때도 많고요. 자고 일어나서 한 적도 있고. 와 자고 일어나서요? 아 그때 이제 얼굴 안 보여줬지. 역시 그때 못 보여줬지. 아 그렇죠. 보여줄 수가 없어요. 네, 약간 뭐 그냥 보고 싶으면 그때 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애비들 사랑해요. 아 네. 아 그리고 맞아 또 안 그래도 저도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실 최근에 그 AB6IX도 개인 그 SNS를 열었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딱 비슷한 시기에 열었단 말이에요. 아 여셨어요? 네, 저희도 열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찍으면서 돌아다니는데 우리 웅이 씨만 되게 지조 있게 열지 않고. 저 안 열었어요. 네, 딱 그래서 약간 궁금했었어요. 어떤 약간 아주 사고 칠까봐. 이렇게 솔직할 수가? 아니 장난이고 그 저는 굳이 막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왜냐면 지금 저희 AB6IX 계정이 팔로워 수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100만이 넘고 150만이 넘고 160몇만인데 네. 그래서 이 계정 그냥 내가 가지지 뭐라는 생각으로 맞아요, 맞아요. 애들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계정 내가 가지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안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도 이 계정은 이제 내 거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너무 귀여워서 기억에 남았던 기억이 저도 남네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또 다들 재주가 너무 많으십니다. 또 최근에 웅 씨는 브이로그를 직접 찍어서 편집도 하셨다고. 맞아요, 맞아요. 어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편집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재주가 너무 많으세요. 네, 또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계신 두 분 가장 중요한 근황이 있죠. 그쵸, 그쵸. 바로 10월 10일 데뷔식사 9번째 미니앨범이 발매됐습니다. 아우 또 매번 알차게 꽉 채운 앨범으로 돌아오시잖아요. 이번에 어떤지 궁금합니다. 동현 씨 네. 앨범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 9번째 AB6IX의 미니 앨범이고요. 앨범명이 Born Like This.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랬다. 멋있었다. 약간 이런 멋진 의미를 담은 앨범입니다. 요. 또 타이틀 제목이 네이키드입니다. 이거 또 뜻이 발가벗은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노래죠? 그런 뜻인데요. 근데 네. 좀 솔직해지자. 좀 이렇게 이런 뜻이고요. Let's get naked, baby라는 좀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슬로건에 좀 우리가
솔직해지고 그렇죠. 모든 많은 얘기를 해보자. 있는 그대로의 어, 당당해지자. 어, 당당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자. 약간 그런 의미를 담은 타이틀곡입니다. 맞아요. 오. 아 그리고 그런데 또 이 네이키드의 곡 제목에 A를 뒤집은 듯한 그런 글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또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요? 아 뭔가 조금은 더 색다름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철자 맞게 표기할 수도 있는데 네. 약간 A를 좀 뒤집어서 V로 해가지고 오. 조금은 특별하게 식상하지 않게 유니크하게. 네, 표현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B6IX 우웅 동현 두 분과 홈커밍데이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타이틀곡 들어봐야겠죠. AB6IX Naked 이 곡 듣고 2부에서 만나요. 네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홈커밍 데이 AB6IX 웅 동현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이. 네 댓글이 엄청 많이 날라오고 있는데요. 두 분 하나씩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고양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와 역시 밑듯 앱식이다. 노래 너무 청량하고 좋아요. 머리 끝까지 탄산수 들이붓는 느낌.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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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리브님께서 웅동니 아 웅동디 오랜만에 경청 나온 기분이 어떤가요? 네. 어떠세요? 아 근데 아 정말 멀어요. 편해요. 아 이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하고 어,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진짜 그렇죠 아, 그렇죠. 너무 편하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지금. 아, 네. 또 예영님께서 저는 한때 전웅님 척추 수술 1,700만 원짜리 제 100원 한원이었어요. 덕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아, 아 이거 꽤나 유명했어요. 맞아요. 제가 꽤나 많은 사람들 살렸어요. 네. 많은 분들의 통장을 통장을 텅장이 되지 않게끔 지켜보신 장군인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새 앨범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들었던 타이틀곡 음악방송 무대도 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힘들진 않으세요? 어 전혀. 네, 전혀 힘들지 않고 너무 아쉬워요. 왜요? 더 많이 보고 싶은데 팬분들을. 아~ 아니 왜냐면 이번에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음악 방송이 많이 죽었어요. 아이고 결방이 많아가지고 이거 오히려 너무 좀 아쉬운 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러면 또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너무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다행입니다. 네, 또 요즘은 음반 가면 쉴 틈이 또 없잖아요. 챌린지 하느라 또 정신도 없는데 챌린지 나눔도 많이 하셨나요? 아 웅 씨가 이번에 챌린지 엄청 많이 찍던데. 아 근데 옛날에는 더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많이 요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바쁜가? 좀, 아, 우리가 연차가 많이 쌓였나? 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AB6IX도 그렇고 원어스도 그렇고 어느새 약간 선배님이시잖아요. 선배님보다. 같은 선배죠. 저희 19년도잖아요. 아 그리고 또 저희 AB6IX가 또 무대 장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또 무대에서 이동도 굉장히 잦고 바빠 보이시더라고요. 뭐 물론 매번 힘들겠지만 이번 안무 난이도는 1에서 10 중에 몇 정도 되나요? 안무 난이도? 네.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게 사실 좀 베이직한 동작들도 많고 코러스가 완전 가성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가 정말 힘듭니다. 야 이게 노래에서 라이브 해야 되는 타이틀곡에서 가성이 있으면은 진짜 극악이거든요. 맞아요. 하필 진짜로. 그 파트가 완전 이런 안무. 아~ 막 뛰어다녀야 되는 안무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야, 그럼 또 아닙니다. 그럼 이번 신곡 무대 볼 때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다. 뭐 포인트 안무 같은 거 하나만 꼽아 주신다면요? 저희가 그 네이키드잖아요. 그래서 뭐 발가벗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조금 이렇게 배 옷을 이렇게 좀 흔드는 옷이 있습니다. 옷을 이렇게 흔드는 게 있는데 그래서 네네. 거기에서 이제 좀 노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팬분들께서 그걸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그렇다면 약간 무언가가 장착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유 죽음이죠. 아 이거 기본이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야. 정리하자면 네. 자기 복근 봐라 이거예요. 그럽니다. 저만 있어요. 저만.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멤버분들이 자동차 정비공처럼 나오던데 네. 뮤직비디오 좀 에피소드 있었나요? 정말 비가 엄청 왔었어요. 정말 덥다가 네. 갑자기 비 엄청 내리고 우와. 약간 정말 조금 맞아. 변수가 많았다고 해야 되나? 이번 뮤비를 찍을 때 유독 변수들이 많았어요. 약간 무슨 서프라이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지나갔군요. 네, 촬영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뮤비를 찍는데 10시간이 딜레이 됐어요. 와 10시간 딜레이요? 딜레이가 10시간이었어요. 비가 와서요?
비도 오고 여러 뭐 가지 막 예.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상상도 안 가죠. 야, 10시간이면 촬영을 보통 한 뭐 이틀 한다 치면은 이틀이 3일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쵸. 하루가 늘어진 거예요. 모두가 정말 으쌰으쌰하면서 아, 쉽지 않았습니다. 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들어도 짜릿하네요. 아. 그리고 또 앨범 첫 번째 트랙 In My Bay는 멤버분들 목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었는데 사실 저도 이 사실 오면서 출근하면서 모든 트랙을 들어보면서 왔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첫 번째 트랙 듣자마자 오, 역시 이 음악을 직접 하는 분들 역시 다르구나 라고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좋았는데 혹시 특별히 신경 쓴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뭔가 이게 이 노래가 이제 또 대위가 쓴 곡이에요. 그래가지고 역시. 대위가 좀 더 느낌을 좀 형 좀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뭔가 힙스럽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발칙한 느낌으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In My Bay는 굉장히 그루비하더라고요. 또 3번 트랙 Forever Young은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잖아요. 동현 씨, 이 곡은 어떻게 녹음했나요? 녹음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생각보다 이 곡 녹음을 빨리 끝낸 것 같아요. 약간 좀 밴드 베이스 기반 곡들을 많이 듣고 쓰다 보니까 그쵸. 약간 저는 오히려 더 편했던 약간 흠뻑 심취해가지고 레코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역시 주 장르 약간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또 있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또 계속해서 꾸준히 자작곡을 앨범에 싣고 계시잖아요. 그쵸. 이번에도 두 분이 한 곡씩 실으셨더라고요. 또 어떤 곡인지 각자 소개 또 자랑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헐미라는 곡을 이번에 저희 앨범에 수록을 하게 됐는데 뭐랄까 저희 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듣자마자 아 이거 동현이 곡이다. 이렇게 뭔가 저의 스타일을 좀 흠뻑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작곡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뭉신이도 뭐 저는 이제 5번 트랙의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나비 효과라는 곡을 또 수록을 했는데요. 네네. 좀 가사가 좀 인상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이거 가사 쓰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썼는데 그래서 그런지 에비뉴 분들이 되게 가사도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실 최곡이에요. 진짜요? 네, 앨범 최곡입니다. 네. 사실 첫 번째 앨범 In My Vein 듣고서 와 이 노래 사운드 너무 좋다 했는데 마지막 곡 이 마지막 트랙 맞나요? 맞아요. 마지막 트랙입니다. 이 트랙 듣고서 와 도입부가 너무 간드러지고 와 이거 미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웅씨 자작곡이셨군요. 맞습니다. 웅씨는 이 멋진 곡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드셨어요? 사실 뭐 영감을 받았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일단 곡을 내야 된다. 드디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곡을 줘야 된다. 회사에 줘야 된다라고 좀 급한 느낌으로 썼긴 했는데 근데 저는 좀 의도했던 게 애니메이션 그 OST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악기도 많고 막 쉬아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의도를 하면서 쓴 것 같아요. 그 의도가 너무 잘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곡의 감성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악기가 되게 많이 추가가 됐어요. 원래 그 처음 가이드 버전에는 그냥 기본 그냥 비트였거든요. 심플했는데 이거를 믹스하고 하면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악기 뭐 피아노랑 뭐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 이런 걸 더 많이 넣고 풍부하게 그렇게 만든 곡이라고 곡입니다. 또 여러 악기들을 또 주의하면서 들으시면 너무 좋은 그런 느낌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또 동현 씨 노래는 가사를 잘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신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가사 한 줄 혹시 있다면 있을까요? 제 자작곡 가사 중에 또 우리 경청이 최고의 라디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 가사 중에 이제 끊을 수도 없지 깨뜨려져 버린 나는 약간 이런 가사가 있는데 잠깐 너무 멋이 잔뜩 들어갔어요. 어떤 가사예요? 경청 끊을 수 없지. 뭐야? 이미 깨뜨려져 버렸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괜히 물어봤어. 그리고 우리 동현 씨는 가작을 하는 스타일이시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닌데 그럼 혹시 지금
뭐 비밀일 수도 있겠지만 몇 곡이나 만들어 놓으셨나요? 사실 곡 작업을 한 지가 꽤 돼가지고 안 쓰고 계속 지금 묵혀둔 곡들까지 하면 사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니, 그 정도로만진 않은데 적당히 있긴 한데 잊혀진 곡들도 너무 많고 이러다 그쵸, 보니까 네, 쓴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미안 선곡도 많고. 맞습니다. 기대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분 곡에 혹시 각자 또 음악을 모두 다 하시다 보니까 각자의 개인적인 그런 작업 스타일들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또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메인 키워드를 잡고 조금 드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드라마 같이 이렇게 계속 상상을 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뭔가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막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써내려가는 것 같아요. 약간 주제를 먼저 정해두시고서. 네,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또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만약에 뭐 2주 뒤까지 곡 주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곡 네네. 수급합니다 이러면 저는 작업 안 해요. 어? 왜냐면 그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한 3일 전 와. 이렇게 해서 그냥 빨리 그 정말 내야 될 때 벼락치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좀 잘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현이처럼 쟁여놓은 곡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복불복인 거죠. 너무 가끔 좋을 때 있고 가끔 너무 진짜 부릴 때 있고 그래서 막 까일 때도 많고 아 약간 그 시간의 촉박함을 오히려 약간 즐기시면서 에너지로 약간 쓰시네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멋있다. 아 지금 어떤 분들이 지금 댓글로 또 미룬이라고. 진짜 저 완전 미룬이에요. 진짜 미룬이야. 진짜 미룬이야 나. 정말. 네 이렇게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또 댓글에 솜다님께서 자작곡 대단해요. 진심 못하시는 게 없으시구나.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야,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또 음악 하나 듣고 홈커밍데이의 하이라이트 코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일지 기대해 주시면서 AB6IX In My Vein 이 곡 듣죠. 웅탐정! 아, 대체 어딜 간 거야? 웅탐정! 아야, 농탐정! 여기야, 여기! 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언제 온 거야? 아니, 어제부터 이곳에서 추억을 곱씹고 있었지. 아니, 매번 멋지게 사건을 해결하곤 했던 나의 모습. 그 뜨거웠던 열정! 아휴, 자도친 여전하구만. 아, 근데 이럴 때가 아니야. 1년 만에 사건 의뢰가 들어왔다고. 오, 듣던 좀 반가운 소린데? 어떤 사건이야? 내용은 아주 간단해. 뭔데? 바로 경친들에게 노래 추천해달라는 경청 제작진의 의뢰야. 아, 얘 너무 쉽지. 야, 너무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 추천은 또 우리잖아. 그래서 웅탐정, 뭘 추천하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버터플라이 이펙트. 어허. 아, 이게 내가 만든 노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명곡이거든. 아, 아니지. 우리 경친들한테는 아, 이거 듣기만 해도 내적 댄스 폭발한 헐미가 좋을 것 같은데. 아, 아니, 나도 내 노래라서 추천하는 거 절대 아니야. 아, 오해하지 마세요. 내 노래가 낫다고. 내 노래가 나. 아, 내 노래가 짱이라니까. 아, 내가 낫다니까. 에헤이. 야,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곡인데. 아이, 도저히 정답이 안 나오네. 경친들 답을 줘. 아, 부끄럽네요. 네, 두 분이 DJ였던 시절에 했던 코너였죠. 답을 줘. ARB였는데요. 추억의 코너를 다시 해본 성함 어떠세요? 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너무 부끄럽네요. 아, 두 분의 완벽한 콤비가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즐거운데 네네. 혹시 비켜주실래요? 아니요. 두는 이렇게 서슬퍼 이렇게 뜨거울 건데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아, 지금 또 우리 경친 여러분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계세요. 또 슈달님이 아, 오랜만에 보는 탐정들이네요. 크크크크 연기 여전히 잘하는구나.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또 리브님께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또 김삐양님께서 DJ 경력직은 다르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야, 네. 자 이렇게 추억의 코너 잘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분이 얼마나 경청에서의 추억을 간직하고 계신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명 미션 경청사랑을 증명하라인데요. 지금부터 총 5개의 문제를 드릴 건데요. 이 중 더 많은 문제를 맞추신 분의 노래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헐.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요. 우리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없는 건가요? 네, 두 개 다 틀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오늘의 마지막은 바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미션 경청사랑을 증명하라.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두 분은 2022년 7월 17일 경청 첫 방송을 했는데요. 네. 첫방 때 DJ 프로필을 작성했습니다. 네. 그중 DJ로서 나의 능력치 세 가지를 말하는 순서에서 동현 씨는 첫 번째 능력으로 공감 능력을, 두 번째 능력으로 조언 능력을 언급하셨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세 번째 능력으로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1번 경친들 고민 해결해주는 능력, 2번 경친들 기분 좋게 만드는 능력, 3번 경친들 꿀잠 자게 하는 능력. 이 중 정답은 뭘까요? 웅이! 아, 웅이! 3번 경친들 꿀잠 자게 하는 능력! 땡땡땡. 맞아? 아! 맞아? 네, 동현 씨는 헷갈렸지만 정답 맞습니다. 정답은 경친들 꿀잠 자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네, 이번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2022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1년 동안 수많은 코너들을 함께 하셨는데요. 맞아요. 그렇다면 다음 중 두 분이 하지 않았던 코너는 무엇일까요? 1번 가을이었다, 2번 경청데이, 3번 방과후 클래스 뮤지컬판. 동현. 아, 보기가 더 있나요? 더 있는데. 나 더 있어요. 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해셔도 되는데. 정답. 네. 정답. 3번? 3번? 3번 뭐였죠? 그 3번이요. 3번, 3번 뭐였죠? 아니야, 3번이야. 3번, 3번 맞아요? 아, 3번인 것 같은데요. 방과후 클래스 뮤지컬 편? 네. 정답입니다. 오~ 오~ 그거 하지 않았나? 아, 하지 않았어? 찍은 거 아니야. 찍은 거 아니야. 야, 네, 바로 세 번째 퀴즈입니다. 두 분이 DJ를 맡았던 그해 겨울이죠. 방송 기준 12월 11일 수험생을 위한 특집 공개 방송이 열렸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음 중 당시 공개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 1번 원슈타인, 2번 소수빈, 3번 루시, 4번 이진아, 5번 권은비. 이 중에서 공개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 동현. 동현. 아, 자, 아, 보기 한 번만요. 알거든요. 잠깐만. 2번 웅이, 웅이. 웅이. 2번 소수빈님. 보기 한 번만. 자, 보기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슈타인 나오셨고, 2번 소수빈님 나오셨고, 3번 루시 나오셨고, 4번 이진아님. 동현. 5번 이진아님.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진아 씨입니다. 이진아 님 나오시지 않았어? 네. 이진아 씨는 2022년 11월 13일 스튜디오에 출연해 수능 응원 특집 방송을 함께 해주셨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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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근데 그럼 지금 엎치러 뒤치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번째 퀴즈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발. 2023년 4월 30일 경청 부금 이 순간 코너에서 두 분이 다양한 선곡 주제에 맞춰 노래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웅 씨가 경친들에게 추천한 곡이 있었습니다. 바로 샤이니 링딩동인데요. 과연 웅 씨는 이 곡을 어떤 이유로 골랐을까요? 웅이! 어? 어, 바로 그 보기가 있는데. 보기가 있어요? 아, 어, 말하셔도 돼요. 맞으면은 바로 정답 인정해 드립니다. 어, 웅이! 네. 어, 수능 때 생각나라고. 땡! 보기 주세요. 보기 주세요. 1번 특별한 노래에 흠뻑 빠져 중독되고 싶을 때, 2번 공부해야 하는데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지 않을 때, 3번 학교 축제에 어떤 곡으로 무대에 서야 할지 고민될 때. 웅이! 웅이! 1번 공부할 때. 동현. 뭐지? 동현. 3번? 3번. 동이, 동이, 여기, 여기. 야,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 가위바위보 하는 거 가위바위보. 동이, 가위바위보. 동이, 2번. 네. 2번 뭐죠? 2번 뭐죠? 나 몰라. 2번 뭐죠? 2번 뭐죠? 2번 뭐예요? 아. 몰라, 몰라, 몰라. 동이, 동이 2번. 2번. 네, 정답. 어, 이제 완전 그거야. 동점이야, 네. 동점이야.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3년 7월 16일 막방에서 경친들의 마지막 문자를 소개하면서 한 문자에 웅디가 소름이 돋는다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그 문자는 다음 중 무엇이었을까요? 그러게. 1번 그동안은 웅디 동디가 경친들의 꿈을 응원했지만 이제는 경친들이 웅디 동디의 꿈을 응원할게요. 2번 우리가 경청과 함께한 53주간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 거야. 덕분에 행복했어. 우리 앞으로도 더 행복해지자. 늘 응원하고 사랑
사랑합니다. 우리 웅이 동현이. 3번 웅디 동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홈커밍 데이 스페셜 DJ도 좋고 게스트도 좋아요. 경친들은 항상 기다릴게요. 고생 많았어요. 이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동현. 2번. 야, 이 문제. 웅이. 아! 웅이. 웅이. 3번. 3번. 웅이. 동현. 이거는 이미 지금 의미가 있다 싶은데. 가위바위보. 1번. 웅이 형이 한 문장 거지?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정답은 네, 그동안은 웅디 동디가 경친들의 꿈을 응원했지만 이제는 경친들이 웅디 동디의 꿈을 응원할게요 였습니다. 왜 소름이 돋았지 이걸로? 오, 이제 잠시만 지금 정신을 똑띠 차리셔야 돼요. 이상하다. 감동이 받을 만한 말인데. 그렇죠. 정신이 다 제가 다 없어지네요. 아우. 네, 이렇게 준비한 문제 모두 끝났고요. 결과를 정리해 보자면 승리는 이제 3-2로 동현 씨가 승리했습니다. 아, 아쉽다. 야, 굉장히 지금 엎치락뒤치락했어요. 맞아요. 오, 박진은 넘쳤습니다. 아쉽다. 그러니까요. 아쉽다. 좀 몇 가지 살펴볼까 봐요. 첫 번째 퀴즈로 이제 첫 방 때 동현 씨가 말한 DJ로서의 나의 능력치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능력을 맞히는 문제였는데. 근데 의외로 웅이 형이 맞추시고 틀렸어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맞아. 저는 확신했어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뭐 고민 잘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이거 줄 알았는데 꿀잠 자기 하는 능력이었군요. 왜냐면 이때 동현이가 이 시절에 잠을 잘 못 잤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고 싶어가지고 그 이렇게 한 건데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게 본인보다 그쵸. 같이 진행했던 분이 더 기억을 할 수도 맞아요, 있군요. 맞아요. 그래도 네 번째 문제는 웅 씨의 추천곡 샤이니 링딩동에 관한 퀴즈였는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쌀뻔했어. 근데 웅 씨 그때 수험생분들한테 그렇게 야유를 받으셨다고. 그니까요. 굉장히 잔인하시네요. 근데 생각이 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뭔가 내리에 박혔으면 좋겠다. 내리에 박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대요. 중독은 더 큰 중독으로 막아라. 이렇게 명언이네요. 네, 중독은 더 큰 중독으로 막아라. 나 잘했다. 나 DJ 되게 잘했다. EJ 이런 건가요? 약간? 좋죠. 너무 좋은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그때 노래 나갈 때 춤까지 추셨다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천해 주셨네요. 웅 씨는 늘 춤을 췄어요. 일요일 밤마다. 야, 거의. 정말로. 진짜. 여기 웅디도 매일 밤마다 춤추고 있어요. 역시 웅이 씨, 웅이들이 어쩔 수 없나 보다. 수커둥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요. 춤장들은 달라. 정말. 그리고 또 마지막 퀴즈는 감동 문제였는데. 근데 두 분 다 정답 못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 내간 게 아니니까 모르겠더라고. 근데 진짜 네네. 하나하나 보기들이 네. 되게 뭐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딱 하나 뽑기가 어려울 그러니까요. 정도였어요. 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 푸느라 감동 느끼실 새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네. 문제 풀어보니까 두 분 어떠셨나요? 약간 잠깐 동안이나마 약간 추억 여행을 다녀오신 것 같으셨나요? 그 굉장히 한 게 많네요. 추억이 참 많고 또 우리 경친들이랑 또 행복했던 추억들 떠올리니까 우리 저기 앉을까 그냥? 아니 근데 쇼디랑 웅디도 좀 그 뭐지? 그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준비? 나중에 내려오셨을 때 이렇게 홈커밍데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생각이 안 나요. 복습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미션 결과에 따라 아쉬워. 노래 들려드려야죠. 좋습니다. 동현 씨의 곡 AB6IX Hurt Me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쉽다. 네, AB6IX Hurt Me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분께 보내준 경친들의 질문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동이님께서 응오빠 동현오빠 이번 활동 최애 착장은 뭔가요? 맞아요. 항상 팬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맞아요. 에비뉴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옷이 이번에 너무 다 예뻐가지고 사실 고르기가 너무 힘든데 지금까지 나온 의상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뮤비 때 입었었던 제가 약간 좀
정신사나운 조끼를 입은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 의상이 저는 아직까지는 원픽인 것 같습니다. 혹시는 뭐 마음에 드는 거? 저는 그 빨간 모자를 썼었어요. 제가 빨간 털 모자를 썼었는데 맞아요. 그 착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뮤비에도 그 쓰셨던 그 모자 맞죠? 맞아요. 그쵸 그쵸. 근데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다. 싹 이렇게 봤는데 저도 또 모자 러버여가지고 그 모자 또 탐이 나더라고요. 또 혜연님께서 파티 컨셉이었는데 더더 화려한 머리색 하고 싶지는 않았나요? 물론 얼굴이 물론 얼굴이 무대가 충분히 화려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그 파티에 나도 끼워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파티가 말이죠. 아, 그 씬이 굉장히 새벽에 찍었어요. 아마 끼셨으면 후회하셨을 거예요. 아, 밤새 뛰어노셨군요. 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아, 또 웅이 씨는 또 항상 또 밝은 탈색 머리를 약간 유지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디 또 고충이나 아니면 막 이렇게 유지하시는 약간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말 후회해요. 정말 후회하고 네. 저는 당장 다음 달에 검은색 머리로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지금 뒷머리가 정말 많이 끊겼거든요. 그렇죠. 이게 끊길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계속 이제 뭐 뿌리 탈색을 해야 되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끊겨가지고 그 저는 시온 씨의 그 저 머리가 좀 너무 탐나요. 정말 너무 붙임 머리여가지고 안 무거우세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쵸. 진짜 잘 어울려요. 예뻐. 감사합니다. 예뻐. 진짜 잘 어울려요. 네, 긴 머리도 긴 머리 나름대로 고충 있잖아요. 또 네, 이게 또 무겁기도 하고 이게 단점이 제 진짜 머리가 끊기는 걸 몰라요. 나중에 뗐을 때 제가 예전에도 붙인 적이 있는데 네. 뗐더니 앞머리가 막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모르는 게 좀 단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머리 어떻게 감으세요? 그냥 똑같이 감아요. 그냥 열심히 이렇게 감고. 머리를 네. 까는 게 아니라 거의 빨고 있더라고요. 머리를 네. 이렇게 빨아내는 거 사실 말리는 게 힘들어요. 아 말리는 네. 힘들겠다. 너무 힘들겠다. 아 왔네 왔네. 아, 이상 네 프로 아이돌 토크토크였습니다. 네 또 2949님께서 웅이 커버곡 진짜 좋아요. 다음 커버곡 예정이 있나요? 아 그럼요. 저 한 달마다 이제 커버곡을 올리고 있는데 야. 이번 달에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있고. 살짝 스포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곡일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도 했고. 이야 너무 기대된다. 계속해서 제작진분들이 조금만 더 한 음이라도 집착한다 집착한다 끝까지 하나 둘 셋까지 하나 셋 한 음만 한 음만? 어떻게 해야 되지? 딱 이렇게 내 바타가 되어줘 이런 노래. 한 음을 부탁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불러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덕질이님께서 같이 콜라보하고 싶은 분 있나요? 혹시 있으신가요? 한 분씩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원어스? 아 진짜 미치겠다. 이 능글맞음 이 도겸 씨 능글맞음 어떡하지 정말? 특히 원어스에서도 두 분이랑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원어스 제외하고 또 한 분만 뭐 해외 팝 아티스트도 좋고요. 뭐 어떤 분이든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영광이고요 일단. 로이킴 선배님. 네, 원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선배님이셨는데 네네. 요즘 들어 정말 많이 더 듣고 있어요. 동현이랑 같이 화장실을 같이 쓰거든요. 저희 숙소에서. 네네. 그래서 씻을 때마다 로이킴 선배님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듣더라고요. 화장실을 같이 쓰세요? 같이 쓰시세요? 아니 그 화장실이 방 사이에 있어서 빌린다. 동현이랑 저랑 방 사이에 딱 있어요. 같이 씻진 않아요. 미안한데 오붓하게 두 분이서 같이 샤워하신다는 줄 알았어요. 보통 같은 집에 산다 아니면 같은 방 쓴다 하는데 같은 화장실 쓴다는 처음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네요. 네, 그렇게 나요. 그러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우희 씨는요? 저는 찰리푸스 선배님. 선생님. 찰리푸스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찰리푸스 선생님이 곡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영광이다. 상상만으로도 영광이다 진짜. 아, 곡을 지금 곡까지 달라고. 네, 곡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곡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또 2049님 요즘 좋아하는 음식 뭐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저는 약간 그런 편백찜? 아, 편백찜. 왜냐면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자극적인 거는 부담이 되고. 그쵸, 그래서 그쵸. 약간 찜 요리, 약간 채, 야채, 약간 고기, 약간 건강과 맛을 그쵸. 다 잡을 수 있는. 맞습니다. 요즘 좀 즐겨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저는 좀 지금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먹고 싶은 음식이 좀 뚜렷해요. 어떤 거예요? 전 라면을 너무 먹고 싶어요. 아. 라면. 아, 그 치즈랑 후추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그게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그거 그라면. 저 그걸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활동 끝나면 전 무조건 그걸 해 먹을 생각입니다. 아~ 또 이게 또 웅이 씨는 또 이 배에 또 한 친구들이 맞아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먹지 못하거든요. 먹으면 안 돼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네, 또 달님께서 응동 대전즈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를 도전해봤는데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다면 뭐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 건 참 많은데 저는 좀 그 밴드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저희가 아직까지 밴드 사운드로 타이틀을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수록곡으로 들어갔을 때 에비뉴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타이틀로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쵸. 또 동현 씨는요?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보통 이제 아이돌 타이틀곡, 컴백 타이틀곡 하면 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쵸, 맞아요. 퍼포먼스가 아무래도 네, 퍼포먼스가 좀 첫 번째로 떠오르는데 저는 그냥 첫 번째로 밴드가 떠오르는 그 정도의 조금 깊은 밴드 사운드의 곡에 한번 좀 도전해 보고 싶네요. 역시 네. 아우 너무 멋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또 네. 음악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나눠보니까 또 두 분이 계속해서 음악을 하시다 보니까 또 음악 질문 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사인 앨범 당첨자 명단은 방송 후 경청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확인해주세요. 네, 노래 하나 듣고 두 분과 인사 나눌 준비할게요. AB6IX Forever Young. 네, 경친들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네, 우당탕탕 홈커밍데이 두 분 어떠셨어요? 활동 중에 잠깐 재밌고 즐겁게 쉬다 하는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너무 편하게 또 해주시고 정리도 잘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맞아요. 행복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감동 모먼트 한번 가봐야죠. 두 분 나에게 경청이란 한 줄로 답해 주신다면요? 아, 나에게 경청이란 고향집이다. 네, 아무래도 계속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타향살이 하다 보면 힘들죠. 생각 계속 나더라고요, 경청 우리 경친들. 홍씨는요? 저는 나에게 경청이란 연인이다. 연인이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헤어진 연인이다. 엑스네요. 엑스다. 엑스다. 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고 싶은데 일부러 안 들어가서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맞아요. 굳이 안 보는. 좋습니다. 또 후배 DJ에게 따뜻한 격려 한 말씀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따끔한 채찍도 환영입니다. 채찍은 무슨? 그냥 요즘 또 굉장히 바쁘게 그러니까, 하루를 진짜. 또 지내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진짜 체력 관리하시고.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하게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응원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컴백 특집으로도 오셨었고 오늘 홈커밍데이도 성공했고 혹시 다음 세 번째로 오시게 되면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특별한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DJ석은 두 분께서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니까 네네. 나중에 특집 방송으로 우리 또 경치인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는 저희 AB6IX가 나와서 제대로 한번 멋진 무대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거 자리 한번 꼭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활동 저희도 정말 정말 응원하고 있거든요. 혹시 남은 활동 계획 궁금합니다. 남은 활동도 저희 정말 멋있는 무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음악 방송이 아무래도 많이 결방이 됐다 보니까 되게 좀 하나하나 소중해요. 그래서 에비뉴 분들에게 소중한 무대, 멋있는 무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이. 그리고 벌써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혹시 올해가 가기 전 이루고 싶은 목표 있을까요? 사실 거창한 목표들도 많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가깝게는
최대한 이번 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팬분들을 볼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최대한 많이 꽉꽉 채워서 보는 게 좀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우리 팬분들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좀 더 많은 모습, 더 다양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무대에 있는 AB6IX도 좋지만 좀 서로 일하는 AB6IX도 되게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AB6IX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경친들과 팬분들에게도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간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고요. 우리 경친들도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진짜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너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AB6IX 네이키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겠죠. AB6IX Butterfly Effect. 잠깐만. 들려드리면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의 해시태그 샵 고마워. 요새 큰 인기인 요리 경연 프로그램 우리 경친들도 보셨나요? 그 프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리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금세 눈치챌 수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즐겁게 먹는 때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대를 할 때 관객 여러분이 저희의 음악을 즐겨주는 그 순간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애니메이션 몬스터 주식회사의 이 대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데에는 곁을 지켜주는 가족, 친구 덕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이더라도 나와 함께 해주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요. 경친들 매주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아이유 관객이 될게. 오늘의 해시태그 고마워에 이어 들려드린 노래는 아이유 관객이 될게였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글귀는 애니메이션 몬스터 주식회사의 대사였죠.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야, 이 대사는 어떻게 보면 특히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와닿는 그런 대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사실 저희가 춤추고 노래하는 것들은 너라고 부르는 이런 팬분들이 없다면은 사실 그냥 취미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의 무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라는 또 직업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저희에게 와닿는 말인 것 같고 또 너무너무 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빌려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경친들이 이렇게 매주 일요일 밤마다 이렇게 들어주시기에 저희가 또 이렇게 거의 1년을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경친들이 있기에 저희가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또 떡님께서 우리가 더 고마워 유유유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뭐야 뭐야 마지막 몽글몽글하잖아. 그러니까요. 10월 20일 일요일 원어스의 경청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떠셨어요 웅디? 아, 오늘 또 우리 거의 형제 같은 우리 형과 친구가 다녀와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저희도 그렇고 AB6IX도 그렇고 참 오래 활동하면서 약간 서로에게 약간 도움이 되는 약간 의지하면서 가는 그런 동료 아티스트인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힘도 됐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은 뭔가 DJ로서 진행보다는 뭔가 한 가족이 모여서 재밌게 놀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두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경청은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옵니다. 자세한 건 경청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네, 끝으로 저의 추천곡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수능 이야기도 했잖아요. 얼마 그쵸? 남지 않았고 제가 입시 준비를 할 때
맨날 버스 타고 돌아오는 길에 맨날 들었던 곡이에요. 아이고. 제가 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힘든 거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쵸. 이 노래 혼자 들으면서 하면서 다녔던 추억이 오늘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 노래 아이고. 같이 들으면서 오늘 이번 주도 열심히 달려온 경진들 좀 힘냈으면 좋겠어서 골라봤습니다. 아유.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한 주의 시작을 시원하게 응원해. 안녕.